저는 집에서 라떼를 즐겨 먹어요. 우유를 붓고 에스프레소를 넣어주고 제일 좋아하는 장미꽃 모양의 얼음을 이용해서 장식을 해볼게요. 아무리 싫은 표정 지어도 불타는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네. 사랑은 은하수 다방 문 앞에서 만나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. 스테인리스 통으로 올리면 시간이 2-3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는 핫 아이템인 요 아이스 메이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. 정말 다이아몬드 빛이 나는 것 같아요. 이런 아이스 메이커를 이용하면 하루만 해도 이런 멋진 얼음을 만들 수 있답니다. 오늘 제가 알려드린 얼음 꿀팁으로 홈카페 고수가 되어보세요. 지금까지 똑소리 나는 주부연구소의 얼음소장 김미화였습니다.